민주환경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 사업들은 대표적인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민주공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부마민주항쟁을 그 계승하는 상황재현구수로 그 민주불꽃바람 마당극과 춤이 결합된 또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될 그런 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그 민주주의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민중미술전은 그 전시, 그 다음에 심포지움, 그 다음에 그 작가와의 만남 등을 가지고 그 민중미술 작품을 시민들과 호흡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점으로 삼고 있는데, 지금은 1차적으로는 수장구를 늘리는 게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그 사료 관리, 그 다음에 사료를 활용한 연구, 그 다음에 이 연구 활동을 통한 어떤 그 사업 재기 이런 것들이 같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료실과 연구실을 통합한 그런 그 공간과 물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이 사료 정리 작업이, 활용 작업이 더 활발하게 되고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.